내가 쌍수할 때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뻐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내가 딱 수면 마취를 이제 수면 전 어떻게 했냐면 수면 마취를 여기 수면 마취 주사를 이렇게 맞고 눈에 제가 수면 마취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부분 마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부분 마취가 여기 눈에다 주사 놓는 거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걸못 느끼게 하려고 수면 마취를 한 10분 정도, 3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진짜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계속 꿈을 꿨는데. 그리고 수술할 때는 마취가, 그러니까 수면 마취, 그러니까 잠에서 깬 상태로 여기만 눈만 마취된 상태로 수술 진행해요. 왜냐하면은 수술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눈 이렇게 저를 안 치고 눈을 뜨라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눈을 제가 이제 수술한 상태에서 이렇게 떠봐야지 이게 그 뭐야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고쳐가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깨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귀에서 막살 태우는 소리랑 막뭐 여기 살 뒤트임할 때는 뭐 이렇게 살 자르는 소리 이런 거다 들려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개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분 마취도 좀 풀렸어가지고 그 레이저가 있어요. 피를 빼는 레이저가 따로 있는데 그걸 수술하는 도중에 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레이저를 한대요. 근데 하는데 그게 아프면은 소리 아프다 말해라 했어요. 마취 다시 해줄 테니까. 그래서 나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아파요. 이랬는데 아파요. 이랬는데 그 의사님이 원래 좀 따끔따끔해요. 아까 수술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랬는데 내가 그걸 참았어. 엄청 아픈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수술 마취가 풀린 건데 참으라 해가지고 참았어. 너무 아픈 거야 진짜. 그래서 내가 이랬거든 진짜. 이랬는데 선생님이 왜 이런가. 마취가 풀린 것 같은데요? 뭐 울먹거리면서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마취 다시 놔드릴게요. 이러고. 진짜 아팠다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마취가 풀린 거였는데, 마취가 풀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아픈데 내가 예민한 거래. 이거 누가 봐도 마취가 풀린 거였거든? 아무래도. 여기 오른쪽 눈? 완전 아팠지. 왜냐하면 살 이렇게, 살 찢은 곳에 이렇게 피를 뺀다고 레이저, 살 찢은 곳에 레이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아프잖아. 와, 나 진짜 너무 아팠어, 진짜. 그리고 수면 마취 깨기 전에, 수면 마취 하고 나서, 제가 정신이 다 돌아오면 수술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귀로 막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깨는데, 내가 발작을 막 하는 거야. 수면 마취 하고 나서 내가 계속 몸이 떨려. 긴장은 안 했는데, 몸이 긴장을 해가지고, 막 발작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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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막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옆에 간호사 언니 있어서, 저기, 제가 몸이 자기 혼자 움직여 이랬어. 몸이 혼자서 움직여요 이랬거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환자분 지금 긴장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긴장 푸세요. 무섭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나요. 이래서 근데 뭐 긴장 안 해. 저는 긴장 하나도 안 했는데 몸이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환자분 진정되시면은 수술 바로 할게요. 이러면서 존나 무서웠어 진짜.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저는 제가 말했지 않나? 수술 끝나고 나서 엄마랑 같이 갔거든요. 수술 끝나고 가서 회복실에 있는데, 회복실로 제가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제가 눈이 작았는데, 눈을 크게 키운다고 여기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하나를 했으니까, 눈이 안 떠져서 그 간호사가 부축해서 누웠거든요. 누웠는데 엄마가 잘했나? 이런 거예요. 잘했나? 이래서 내가, 너무 아파요. 이랬거든요. 내가 왜 했지? 이랬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왜 많이 아팠나 이래서 너무 아팠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는가 했어요 이러고 내가 엄마한테 아 진짜 성형 수술 많이 한 사람 대단하다고 난 절대로 이제 성형 안할 거라고 성형 수술한 사람도 이해 안 됐는데 성형 수술 많이 한 사람들 진짜 박수 쳐야 된다고 이거는 엄마한테 그랬어 내가 진짜 너무 아팠어 저는 그 정도로 너무 아팠어가지고 좀 다음부터 진짜 수술 깨고 나서 완전 아팠어요. 그니까 그 마취가 계속 눈을 못 떠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진짜 계속 이렇게 휴대폰도 못 보고 제가 이게 또 속눈썹끼리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떼지도 못하고 이렇게 떼려고 하면은 눈이 너무 아프고 막 그랬어요 다트님 감사합니다. 네, 지방 절개란 무엇이냐면 이제 눈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쌍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살을 찢기에는 되게 지방이 방해가 됩니다. 지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눈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살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을 빼고 이렇게 접어줘야지 살을 접어줘야 이제 예쁘게 됩니다. 아 내가 원래 절개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걸 하려고 했어요. 매몰을 하려고 그냥 살짝 찝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뭐왜 성형수술을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라비라바님 감사 라비님 고맙습니다. 왜 성형수술을 하냐고 이유를 물어보셨어. 그래서 제가 영상 쪽 얼굴 찍히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너무 맨날 찍힐 때마다 되게 화나 보이고 나는 기분이 되게 좋은데 맨날 화난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왜 메모를 하냐고 뭐라 했어 나한테. 왜 그럼 왜 메모를 하냐고 영상에 나오는데 메모를 하면 티 하나도 안 난다고 다 앞뒤 위 닷째야지 이렇게 해서 그 말에 홀려가지고 그냥 앞뒤 닷째고 다 했잖아요. 원래 저는 그냥 위만 앞트임 뒤트임 할 생각 없었어. 근데 되게 말잘 들은 것 같아. 역시 전문가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전문가였구나. 그때 만약에 진짜 앞뒤 뒤트임 안 했고 여기만 했으면 되게 지금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아, 여러 군데 안 가고 저 친구 중에 되게 잘된 애가 있는데 좀 유명한 선생님이거든요. 원래 유명 선생님, 다른 병원에서 엄청 유명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이제 혼자서 나오신 분인데 그 병원에서 이제 내 친구가 한 거야. 근데 엄청 잘된 거야, 진짜. 이건 대박으로 진짜 내 쌍수한 애들 중에 진짜 잘된 거야. 붓기도 제일 적고 그래서 했는데 난 붓기가 개쩔었어. 선혜사랑 다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꽤 괜찮으니까 만족해요.